두 사람이 어렵게 찾아낸 기억을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수요일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해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깊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메리는 죽었어. 방에서 자살했어. 오늘도 우리가 얘기를 정리한 후 내일 아침 메리를 대면하기로 되어 있었어. 난 메리를 소환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증언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메리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 부채도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말했잖아. 정확한 진실이 필요하다. 메리가 죽었는지 미리 알면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 해도 메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 형이 그랬던 것처럼 난 범인이 아니야. 형이 범인일까봐 두려운 거잖아! 묻지 않아! 얼마나 어렵게 찾았는 줄 알아!
기억이 되살아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 연골질을 보여주자 메리는 말이 없어졌어. 자기를 여기 데리고 온 사실을 누가 아냐고 물었어.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 메리는 눈빛을 내렸어. 메리는 두 장의 유서를 썼어. 경찰에 제출할 유서, 우리만 봐야 할 유서. 네가 경찰에 제출할 유서야. 박사를 죽여서 미안하다. 너희가 그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는 내가 죽였다. 이유는 말할 수 없구나.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모르는 게 편하다고. 이거 우리만 봐야 알겠어. 너희가 만약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형이 머리를 죽게 했어. 알아. 위로를 바랄 만큼 이기적인 건 아니겠지. 스스로 냉정을 찾으려고 하는 중이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여자야. 그런 여자 때문에 내가 위로받을 만큼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양심이 있으면 미안한 표정이라도 좀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우리한테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혼으로 몰아냈어! 내가 몰아낸 게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이 자신을 변화 끝으로 몰아붙인 거야. 자기 스스로 뛰어내린 거라고! 그래.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 그럼 최소한 사람 같아도 보일 테니까. 형은 늘 기계인 줄 알아. 늘 냉정해지려고, 늘 이성을 놓지 않으려고. 그게 형이 치명적 결함이라는 걸 모르겠어! 설교 듣고 싶지 않아? 그래, 이 살인자! 형은 살인자야. 없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지 아닌지는 내 스스로 판단할 거야. 모든 게 확실해지면! 우리가 이 사건을 드러내서 납치당한 어른들, 우리가 위험해진 분을 죽어버린 거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 난 이해가 안 가네. 메리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를 불러서 확인하려고 했던 건 뭐야? 우리가 기억을 되찾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형이 코너로 몰아서 죽어버린 사람이 사실 나쁜 사람이다. 죽어도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양심의 가치가 돌고 싶었어? 모르겠어.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정말 형사의 추리를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으로서 그게 제일 정확한 판단이야. 봐, 수첩 뒷부분으로 갔어. 메리와 크라첸 박사의 불화가 본다고. 메리가 정말 범인인 건데 실험 대상인데 왜 위험에 빠뜨렸겠어? 우리의 인생이 그게 실험 결과인데 실험 결과 없는 연구는 무의미하다고! 강력한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메리한테 남은 게 뭔데? 형의 말이 사실이면 메리가 지금 총리의 총애를 받고 잘 살고 있어야지 왜 숨어 살고 있었겠어? 형도 알잖아. 형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형이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리가 없어. 그래서 항상 힘들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술에 의지하며 살았던 거 아니냐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줄 하나 해주지. 우리 이제 메리보다 더 유력한 용의자. 우리한테 있던 범행 동기가 다 드러난 거라고. 향도는 시내 왔잖아. 형 자신을 우리가 그런 시험 당했다면 더 확실해져. 이건 분명 범행 동기인 거야. 생각해봐. 우리 모두 용의자인 거야. 그런 거야 수첩이. 형을 자극한 거지. 형도 형이 의심돼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거겠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분노가 쌓여왔었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참을 수 없을 만큼 지쳐서 터져버린 분노가 살인을 저질렀었는지도 몰라. 그렇지도 어미 우릴 죽음의 눈턱에 끌고 가. 모두를 죽이려 애썼는지도 몰라. 메리가 없었다면 우린 모두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거잖아. 그게 누군지 의미 없어. 괴로워하지 마. 우린 용의자 모두 공범자. 12년 전 내 주머니에서 칼이 나왔어. 형사한테 들킬까봐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게 왜 나한테 있는 거야? 알고 싶지 않아. 나 어떡해.